아, 웬일이세요? 아,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연말 뉴스 진행 좀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네. 진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또 진행 또 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잘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죽어. 아이고야, 자 오늘 촬영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 야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요새 흔히 말하는 앞광고?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되게 보석함 같기도 하고 되게 귀해 보이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예요, 피디님? 오픈엔젤 향합입니다.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합이요? 오, 향합... 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톱밥 같은데 이 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느낌? 저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지금 이 향을 맡으니까 오늘 촬영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어머, 근데 여기 뭐가 또 있네요? 이거는 또 어떤 거예요? 수수 생활 향균 티슈? 예, 말 그대로 향균 티슈예요. 한번 손 닦아보세요. 이게 근데 물티슈인데 이제 다른 물티슈랑 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왜냐면은 이게 알코올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향균 티슈예요. 아, 그러면 애들도 써도 되게 좋겠다. 그렇죠. 손도 훨씬 보습력이 좋고요. 아, 그렇구나. 테이블도 잘 닦이고. 근데 이런 것들 구매하면은 되게 오픈엔즈에 기부하는 형식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오픈엔즈에 기부가 됩니다. 아, 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또 오픈엔즈에 기부가 되고 또 오픈엔즈는 그거 갖다가 필리핀의 워터킷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소비가 기부가 되는 착한 상품이에요. 소비가 기부가 된다. 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오픈엔즈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엔 오하니 진행을 맡은 정준기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짠! 오픈엔즈의 주력 사업인 이 워터킷이 필리핀을 넘어 베트남을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보급되는 워터킷은 호치민 서남쪽에 위치한 안장성 지역의 학교 두 곳과 하노이, 호치민 근교의 마을에 배포될 예정이며 베트남 현지인으로 구성된 5명의 필드 매니저 분들이 보급 및 관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베트남 진출, 이거 오픈한지 혹시 이 워터킷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로 바꿔도 되나요, 피디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엔즈 필리핀 비영리 법인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필리핀 현지 본부 형태로 운영이 됐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비영리 법인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본부의 유부환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본부장 유부환입니다. 이번 필리핀 비영리 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20여 명의 현장 관리자와 본부 인원의 소속감 구축 및 대외 활동 시 신뢰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타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 깔라위스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건축되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배추, 상추 등의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지역 로컬 마켓에 공급할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기반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립 농장이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꿈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바로 소비예요. 이게 비누예요. 비누. 요새는 이제 비누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튜브로 된 핸드솝을 들고 다니는데요.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거품이 진짜 잘 난다. 근데 이거 좋긴 좋아. 나 이거 써봤어.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월 마닐라 인근 따가이따이 지역에 위치한 딸 화산 폭발과 12월에 있었던 제22호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오픈엔즈는 마을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피해 지역에 생필품을 비롯한 구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에 위치한 빠오빠완에서는 코로나 시대로 멈춰버린 교육을 재개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제학교 연합동아리 에코세이브와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웹캠, 헤드셋뿐 아니라 안정적인 인터넷 라인까지 확보가 되어 마을 청년들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llo po. Hi.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supports, computer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오픈엔즈에서는 마을 청년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엔즈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진행된 UN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공모에 참여하여 인증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몸 사이는 2m, 마음 사이는 0m는 세계적인 광고인 2kg의 김홍탁 대표와 콜라보레이션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빛이 났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딱딱한 사회적 거리 유지보다 재치 있는 일상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몸 사이는 2m, 마음 사이는 0m가 유엔 컨텐츠 공모적 인증작 선정을 시작으로 부산 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 전남일보, 출판사 알마, 필리핀 아도보 광고 매거진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은 시기지만 우리가 서로 몸 사이는 2m, 마음 사이는 0m를 유지하면서 잘 이겨내보아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깨끗한 물을 전하는 쉐어워터 캔디가 코로나 위기 속 당당했던 의료진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하여 당당 사탕으로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당당 사탕 1000개는 대구의 카톨릭 병원과 동상병원 의료진분들과 3일 제약을 통해 약사분들에게도 당당 사탕의 감사와 위로를 담은 달콤함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도 다 따뜻해지는데요. 제 당당 사탕은 어디에 있어요? 자, 지금까지 2020 OMM의 정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소식 정하면서 느꼈는데 이러다가 오연이 진짜 세계적으로 크면은 나도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내 당당 사탕은 진짜 어디 있나요?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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